성적 대상화 논리는 성상품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격권의 침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돌 금지를 주장하는 세 번째 논리. 리얼돌은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이며 이는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 하위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곡된 여성상을 육보시킨다는 논리입니다. 리얼돌이 왜곡된 여성상을 육보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된다면 신데렐라 콤플렉스, 창작물들, 순정물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왜곡된 남성상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영웅물이나 전쟁물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기 중심으로 남성을 사고하게 한다는 이유로 남성 성기 모양을 한 딜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을 수용한다면 같이 나올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인간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표현물들을 금지해야 한다면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간상의 왜곡은 모든 판타지물에서 다 있는 일이고 사람들은 그 이유로 판타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됐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많은 표현물들이 그 금지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다음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기 때문에 리얼돌 이용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자위 행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입니다.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적인 취향, 그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이고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자위도구를 금지한다면 도대체 여성을 비하하지 않고 가능한 자위행위는 무엇인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위행위 자체는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부당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성적 욕망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성상품화가 문제라면 섹시한 남성의 몸을 드러내는 표현물이나 남성 스타의 근육질의 몸매 혹은 이를 강조하는 여러 표현물들이 같이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상품화 논란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적인 코드를 담은 모든 표현물들의 그 논리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주장이 될수 있습니다. 성적 대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대상화들과 구분해서 성적인 대상화만 금지되어야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이유로 즉각 해당 존재에 대한 비하나 왜곡 그리고 인격적 침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상화는 괜찮고 성적 대상화만 문제 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것은 곧 비하라는 금욕주의나 성적 혐오주의 감수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포르노물이나 성적 표현물은 인간의 성적인 특질을 모두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리얼돌에는 남성 리얼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성적 대상화는 문제라는 주장은 사실상 엄밀한 논증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죠. 그리고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에서 규제주의자들이 엄밀하게 그리고 더 명료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만이 문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 자체가 문제인지 그렇다면 지금 리얼돌에 대해서 규제를 주장한다 해도 포르노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다 해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만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을 성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것은 허용하자는 것인지, 여성에 대한 것만 문제라는 것인지 이것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적 대상화 논리는 성상품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격권의 침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